먼저 완료되어서 배를 누른 팀이 나왔습니다. 블루팀이 먼저 배를 눌렀고요. 브리핑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저거 볼 필요도 없어. 우리가 먼저 하겠다. 그냥 더 얘기나 하자. 이런 식으로 갔어요. 4라운드 분석 전쟁 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고생하신 양 팀 수고하셨습니다. 미션을 먼저 끝낸 블루팀이 브리핑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성공, 후공으로 순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후공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빈아, 브리핑은 뒤에 할수록 더 유리한 것 같아. 상대방이 참... 성공을 해가지고 브리핑에서 발표를 해버리면 상대팀이 수정해서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추려고 후공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후공 하겠습니다. 블루팀이 후공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동으로 레드팀이 브리핑을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팀 브리핑 시작해주세요. 레드팀의 판매 제품은 수제 버거를 정했습니다. 수제 버거를 정한 이유는 단순한 메뉴를 만들어서 바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빠른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메뉴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주방은 오픈 주방으로 지금 컨셉을 잡아서 고객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저렇게 배치를 해두었고요. 그다음에 딱 고객이 들어왔을 때 햄버거를 주문을 바로 하고 테이블에 착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배치를 했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저기 앞에 있는 퇴식구에 가서 퇴식을 하고 기름진 손을 화장실 앞에 들어가서 바로 손을 씻고 나가는 시스템으로 그런 동선을 짜보게 되었습니다.